자, 그러면 오늘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여쭤봐야 되겠죠? 박근영 부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 또 오늘 금요일은 박근영 부장님의 남자 우리 강원국 작가님과 함께니까 더 즐거우시겠습니다. 아, 즐겁기도 하고요. 오늘 뭐 또 신경 써서 남친 룩으로 또 입고 왔습니다. 네? 남친 룩은 네. 무슨 의미를 룩이 참여하고 있는지 네.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뭐 입고 오신 거니까요. 네. 네. 빨간색 입고 오셔서. 네. 아, 그럼 그건 커플이니까요. 전 무리고. 아, 이제 커플 룩이고. 아, 네. 아, 맞다. 그건 좀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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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남친 룩으로 갑니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 증시 마감 상황 먼저 큰 그림 한번 살펴보고 대략적으로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하나하나 섹터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국 PPI가 이제 전월비 0.5% 하락하면서 2000년 4월 이후에 처음으로 월간 하락을 기록했고요. 전년비 증가율은 9.8%로 예상치 10.4%를 하회하면서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에너지 가격은 하락했지만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식품 가격이 상승 전환하면서 연말까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연준의 정책 기조도 계속 좀 강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연준의 이 고강도 긴축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생각보다 오르지 못하고 보합세 언저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3포인트 정도 하락세로 출발했고요. 코스피 200 중심의 기관 외국인이 동시 순매수로 시장을 출발했고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세까지 이어졌습니다. 9시 20분경 지나면서 외국인 코스피가 제한적인 매도 전환을 하면서 업종별로는 일별로 순환면 업종별 순환매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시장 대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그리고 일부 테마성 이슈가 있었던 건설업종 그리고 전기, 가스, 종이, 목재, 기계업종들의 업종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의약품이나 음식료, 통신업 등 경기 방어주 그리고 운수 장비나 전기전자 등 경기 민감주의 동시적인 약세가 오전장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조금 특징적으로 보자면은 그간 상승을 주도했던 대형 2차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일부 매물 출회가 오늘 좀 보이는 모습이 나왔고요. 반면 이제 자동차 반등 그리고 대형 반도체 강보합 수준의 반등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게임주 쪽에 매물 출회가 나왔고 엔터주는 종목별 상승 시도가 좀 나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채 금리 반락이라든지 달러 인덱스 하락 그리고 역외 위안화 강세 영향에 1300원 하향 시도를 계속적으로 했다는 오늘 하루 정도가 됐고요. 최근 시장을 주도해온 종목들 가운데 어제는 LG화학 그리고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의 매물이 좀 출회됐다는 게 다소 좀 단기적인 매물 출회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세 가지에 대한 경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볼 수 있는데 이게 단기 차익 실현이냐 아니면은 주도주를 교체하는 어떤 구간이냐 아니면 시장의 상승 사이클이 다소 단기적으로 종료되는 사이클이냐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느 것도 다음 주 정도에 좀 어느 정도 방향성을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정도 짚을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기술적인 반등은 조금 더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기준을 보면 기술적인 자리는 사실은 2600포인트 정도까지는 가도 크게 무리가 없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매도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업종별 순환매가 갈 것인지 아니면은 기존의 주도 섹터가 다시 좀 더 끌고 갈 것인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아직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신용장고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뭐 최근에 보면은 신용장고 관련된 이슈가 사실 시장이 크게 이야기가 안 되고는 있지만 여러 번 짚어주셨죠, 우리 부장님께서. 네. 점검을 그래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가져와봤는데요. 이 자료는 시그널랩 리서치라는 쪽에서 이제 올려주신 자료를 제가 조금 발췌를 해왔습니다. 그 아예 표를 먼저 보여주시면 좀 편하게 생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를 좀 띄워주시면 그 신용장고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신용장고가 9조 8,882억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 0.51%인데 이 신용비 율이 상단은 0.6%, 중간값이 0.54, 그리고 하단이 0.49니까 하단에서 살짝 올라와 있는 정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용장고가 9조 1,737억 원, 시가총액 대비 2.43%인데 신용장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밴드 상단이 2.79, 중간이 2.52, 그다음에 하단이 2.26이니까 시총 대비 2.43 정도면은
약간 중간에 조금 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금액으로 본다면 코스피는 지난주 대비 1000억 정도가 늘었고요. 코스닥은 지난주 대비 2700억 정도가 증가했으니까 거래소보다나마 코스닥 쪽에 좀 더 돈이 많이 실렸는데 네.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 종목 장세가 되게 좀 많이 움직였다. 신재생 쪽도 마찬가지고 거래소 큰 종목보다는 코스닥의 종목 장세가 신재생 중심으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신용장거의 어떤 증가가 코스닥 쪽이 좀 더 많았지 않느냐 보고요. 대부분 이제 신용장거 비율의 위치가 양시장 모두 중간성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두 가지가 되겠죠. 코스닥 신용장거 비율이 중간성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신용장거가 늘어나는 것보다 어떻게 되죠?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덜 이제 올라가거나 더 늦게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신용장거 올라가는 비율이 더 빠르게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네. 전체적인 시가가 그 시가총액이 빠진다.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의 가능성이 좀 있는데 아무튼 최근에 보면은 다소 좀 주춤한 모습 그리고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이제 사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 연속적으로 사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인 약간 뭐랄까 좀 쉬어가는 구간 이런 것들을 좀 암시하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기 보면은 이제 하단을 한번 뚫어가지고 밑에 내려가는 그 구간이 있었잖아요. 잠깐. 네네, 그때가 맞습니다. 그때 언제였나요, 그러면? 그때가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뭐 좀 막 투매 나오고 막 그때 막 반대매매 나오고 막 급락했을 그 때. 코스피가 2,300일 때 그 언저리였나요? 네네, 막 네. 급락했을 그때 정도였습니다. 그럼 확실히 저 하단을 뚫을 때가 좀 이제 단기 그 버텀 이렇게 봐도 어느 정도는 되는 그렇죠.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네. 과매도 구간이 나온 거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에는 저점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돌리는 모습이 나온 건데. 아무튼 뭐 이거는 뭐 확실히 이것 때문에 어떻다라고 딱 뭐 정해놓은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뭐 하나의 지표로 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그러나 네. 이제 밴드 하단을 막 하향 이탈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조금은 저점에서는 조금 현금이 있는 분들은 조금 저점 매수가 들어갈 만한 자리고 과거에 지금 보면은 5월달 이렇게 뭐 6월달 정도 보면은 거의 밴드 상단을 뚫었던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뚫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 그때 사람들이 많이 청산당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그 신용 비율이 이제 많았다고 보면 굉장히 이제 과하게 이제 굉장히 또 과열돼 있다는 어떤 그런 신호가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주요 이벤트들 몇 개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도 이제 밤 11시 정도의 한국 시간입니다. 미시간대 8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건 이제 경기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인플레 지표는 어느 정도 이제 피크아웃 관련된 이슈가 나왔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 8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그전 달에는 51.5로 이제 심리 지수가 나왔는데 이번 달 그 8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52.2로 나오니까 6월 달에 역대 최저치 50을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씩 소폭 반등 하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그러니까 소비자의 심리가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회복되고 있는 구간이니까 인플레는 고점에서 꺾이고 소비자 심리는 어느 정도 회복되는 구간을 본다면 시장은 조금 더 안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밤에 나오는군요 이게. 네. 네, 오늘 밤 한 11시 우리 시각으로 11시쯤에 미시간대 8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역시 증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건설부터 봅니까? 네, 뭐 역시 다음 주 16일에 아마 250만 원 플러스 알파 관련된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됐죠. 알파도 붙어요, 또 이런. 그러니까 250만 원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게 이제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제 금주에 약간 그 뭐 비와 관련된 이게 폭우와 관련된 이슈가 없었다면 사실은 일정상으로는 이번 주에 발표가 됐었어야 되는데 네. 조금 그 문제 때문에 조금 미뤄진 바는 있습니다만 16일로 일단 예정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KB증권에서 이와 관련된 뭐 좀 분석 자료를 냈는데 이 업종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간 지연되었던 서울과 수도권 쪽의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분양이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촉진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불확실성이 높아진 분양 시장 상황 속에서 이제 무리 없이 분양 물량이 소화되는지를 좀 집중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냈는데요. 사실은 뭐 새로운 분양가 상한제 기준에 맞춘 서울과 수도권 이 정비 사업 물량이 9월 말에서 10월경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분양되기 때문에 이 분양이 어느 정도 성공하느냐가 사실은 건설업종 주가에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상승폭을 좀 어느 정도 결정하는 기준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네. 이 분양가가 이제 상한제가 이제 이렇게 새로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높을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자금 동향을 좀 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
사실은 누적되고 있는 정비사업 수주잔고가 본격적으로 매출화되는 시작점이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시공사 인상 추세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정상 마진이 확보된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분양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환경보다는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사의 어떤 주택사업 수주잔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철근 등 일부 자재 가격은 오히려 이제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건축비 상승 움직임도 곳곳에서 이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벌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들의 수익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 하나증권, KB증권의 그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쉽게 좀 설명이 됩니다. 위쪽에 이제 이 실손을 보시면은 전체 중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이제 비율인데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높게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확실히 그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이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부분들이 전체 건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고요. 네.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5개사 합계, 그러니까 현대건설과 DLNC, GS건설, 대우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이 5개 회사들의 이 주택 건축 관련된 그 수주 잔고인데요. 꾸준하게 이제 주택 관련된 수주 잔고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건설사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나쁘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다소 조금은 부담되고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상향 그림으로 가는 환경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이제 이 공사비 증액 관련된 정비 사업장입니다. 최근에 이 원가율이 올라가면서 이제 공사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좀 보시면은 서울의 이제 은평구 대조 1구역이나 뭐 영등포구 종로구 용산구 성남시를 보시면 공사비가 이제 이 평당 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평구 대조 1구역은 462만 원에서 517만 원으로 올라가고 있고 예, 그다음에 영등포구 물레 이쪽도 520만 원에서 630만 원 그리고 경기 지역도 495만 원대에서 510만 원대로 그리고 종로구 용산구는 뭐 770만 원 상당히 기존의 공사비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이 현재 흐름에서는 다소 증액 정비 사업장이 높다는 점에서는 전반적인 흐름에서 건설사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전가시키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 가 이제 분양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울 수도권 쪽에 재건축 재개발 정비 대상 지역 후보 지역만 해도 130곳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물량은 상당히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주택 관련된 내수 쪽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좀 어리석어서 그런데 똑같은 아파트인데 어떻게 차이가 저렇게 많이 나나요? 그 건설 비용 50%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건설 비용이 네. 차이 날 수 있죠. 좋은 자재를 많이 투입하고 그렇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 강남 쪽은 아무래도 자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들이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이 건설비는 자재를 어떤 거 쓰냐에 따라 뭐 그렇게 결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뭐 데이터 같은 거 듣고 그러면 비싸지겠네요. 네. 낮추려면은 이제 낮추려면 좀 낮은 단가의 자재가 들어가고 또 높이려면 높이는 대로 또 높은 단가의 자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다소 이 조금 핵심 지역들은 조금 높은 편으로 인정되는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수도권 쪽에 약간 경기 지역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어쨌든 올라가는 분위기잖아요. 네.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근 등 일부 자재 가격은 이제 하향 안정화 추세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건설비는 높아지고 이제 자재 값은 낮아지니까 그 스프레드가 조금은 벌어지는 구간도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어젠가 그제 제가 방송 나와서 가장 탑픽으로 이야기되더라.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해도 마찬가지고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원전도 그렇고 그쪽에서 가장 교집합이 많이 겹친 게 현대건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상당히 좋은데 오늘 이제 원전도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나 그다음에 우진 이런 종목들도 괜찮았고요. 또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된 부분에서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이 또 수소까지도 최근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뭐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의 대기업들과 수소 파트너십을 체결한 포스코나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등이 네옴시티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런 반면 이제 주가 움직임은 오히려 이제 중소형주 가운데 수소 관련 주에 비나텍 그다음에 EM코리아 현대로템 뭐 BMT 뭐 동화화성 이런 종목들도 수소 관련해서 테마주로 엮이면서 그렇고요. 비나텍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지 않은 어떤 흐름이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상당히 또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네.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태양광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네. 잠깐 하고 갈까요? 네네. 역시 신재생 쪽이 여전히 오늘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섹터는 신재생 쪽이 움직이지만 종목들은 이렇게 약간 또 돌아가는 것 같아요. 기존에 움직였던 관련된 신재생 종목 말고 또 다른 종목들이 비슷한 곳에서 움직이는데 오늘 이제 하나금융 쪽에서 이제 또 보고서를 통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전력 공급 부족 현상 관련된 이슈를 코멘트하면서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독일과 프랑스의 전력 가격은 사상 최대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강 작가님도 이제 독일을 갔다 오셨으니까 아니 우리 친구들 어떻게 예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전력 대란은 이제 연말까지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독일 쪽에 강이 다 말라가지고요. 배가 다니지를 못한다고 해요. 네. 제가 갔을 때 네. 38도였어요. 그건 제가 독일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제 그런 더위였는데. 네. 네네. 지금도 계속 좀 더욱. 계속 더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무더위고. 그리고 네. 이제 강이 흐르고 이제 다리가 있는 그런 지역도 독일 지역에 이제 완전히 물이 말라가지고요. 바닥이 다 드러나가지고 아예 배가 못 다니는 수준이더라고요. 일부 지역.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고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류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지금 현재 독일 쪽도 좀 심각한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전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역시 이제 에너지 자국 우선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당장 태양광과 디젤 발전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논리가 뭐냐면 이 태양광 발전의 그 LCOE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균등화 발전 비용입니다. 이게 1kW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온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의 LCOE가 약 메가와트당 $4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석탄 같은 경우는 $74 그리고 가스가 $81니까 전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이 이 비용이 상당히 낮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표를 띄워주시면 편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그게 확실하게 이제 에너지원의 LCOE 비교된 표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 뭐 재료에 있는 뭐 분홍색, 핑크빛깔은 뭐 배터리 스토리지니까 이건 좀 볼 필요가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45로 된 게 이제 이게 이 노란색 차트거든요. 노란색. 그게 태양광이네요, 45, 그렇죠? 네, 그게 태양광입니다. 네. 네, 태양광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탄 같은 경우가 검은색 실선, 그게 74, 그게 석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스 같은 경우가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81로 되어 있는 그쪽이 가스입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이제 1kW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태양광이 월등히 이제 석탄이나 가스보다 지금 40% 정도 낮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게 어쩔 수 없이 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풍력도 꽤 싸네요, 46이니까, 그죠? 그렇죠. 뭐 상당히 좀 삽니다. 그래서 이제 풍력도 이제 태양광보다도 비슷하게 이제 많이 내려오고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태양광 발전 비용이 5년간 발전 비용이 약 65%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육상풍력 발전도 비용이 15% 줄고 있고 해상풍력은 25% 내리고 있으니까 태양광이 제일 저렴하게 많이 내리고 있고 풍력도 그에 따라서 이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의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비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저렴하게 내려간다는 부분들은 신재생 쪽으로 어쨌든 방향은 가야 된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상반기에 미국 태양광 개발사들은 17.8기가와트의 신규 전력을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추가한 전력이 4.2기가와트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태양광 에너지 설치는 매월 4.4기가와트 지연됐는데 지난해 평균 2.6기가와트 지연 대비 더 이제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노동력 부족이나 뭐 상반기 우리가 겪었던 공급망 병목 현상 이런 것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되게 이제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반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좀 개선되는 분위기로 가니까 상반기에 상당히 좀 설치가 지연된 부분들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태양광 설치 전망치를 기존에 228기가와트에서 240기가와트로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유럽의 태양광 설치량 전망도 전력난과 에너지 안보 이유 때문에 기존에 31.5기가와트에서 36.3기가와트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그 표에도 상당히 보입니다. 이 글로벌도 전체적으로 기존 전망보다 올라가고 있고 중국, 미국, 유럽도 기존 전망보다 회색으로 보이는 쪽이 다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새로운 전망치, 수정 전망이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 전망치도 우상향 그림이 보여지는데 기존보다 상당히 빠르게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재생 에너지 쪽의 최근의 주가의 퍼포먼스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대형주도 움직였지만은 뭐 G2파워라든지 GMBS 엔지니어링 그리고 대명 에너지 그다음에 SKT D&D 이런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움직이고 이 회사들은 뭐 하는 회사들이에요? 대부분 다 이제 태양광 관련. 태양광 관련. 예, 예, 예.
근데 그러면 이제 계속 신재생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수소가 있는데 그럼 최근에는 그러면 뭐 지금 태양광이 그래도 좀 리드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 비슷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금? 최근에 주가 움직임도요. 순서를 보면 태양광 먼저 움직였고 그다음에 풍력 움직였고 그다음에 뒷단에 수소가 최근에 움직이고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소는 사실은 뭐 시장이 조금 작고요. 그다음에 풍력은 5년 이상 걸리는 굉장히 장기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뭐였냐면은 태양광만 적용되던 그 고정 어떤 그런 가격제 이런 것들 때문에 풍력은 그게 적용이 안 됐거든요. 근데 태양광 그게 적용되니까 수익이 확보되니까 뭐 파이낸싱이나 이런 게 상당히 유리하고 그다음에 설치 공간이 풍력을 훨씬 더 넓잖아요. 굉장히 광범위한 토지에다 해야 되는데 태양광은 그렇죠. 좀 루프탑이나 이런 쪽도 좀 작은 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이 확실히 제일 빠릅니다. 근데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너무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무산되거나 또 뭐 파이낸싱이 안 돼서 이제 뭐 빠그라지거나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오르지거나 그런 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고정 가격을 어떤 어느 정도 확보해 준다는 어떤 제도가 네. 태양광에서 풍력도 그런 제도를 보완해 주겠다라고 국내 정부가 나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풍력도 같이 그 뒤로 움직였죠. 그러면서 가는 거고 이제 최근에 이제 수소가 좀 더 뒷단의 탄력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에너지 관련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게 있죠. 네, 전기 가스 관련주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부분 다 보면 이렇게 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이 확실히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한국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오늘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시장은 유가가 이제 WTI 기준 94달러 수준 정도인데 90달러 이하로 하락하면서 뭐 인플레 피크아웃을 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도 이제 바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은 에너지원 간의 대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가 이제 가스나 이런 것들이 하락하지 않으면 유가가 또 같이 빠지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이기 때문에 그러죠. 대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가스 재고가 현재 이제 70% 정도까지 확보되어 있는데 11월까지는 가스 재고를 한 80%까지 이제 재고 확보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70%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그래도 11월 목표 80%는 어느 정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 미국의 LNG 수입량이 급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초에 저희가 말했던 미국의 프리포트 LNG 터미널이 있습니다. 거기가 폭발사고 화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10월부터 가동 재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수출량이 많아질 수 있겠죠. 근데 이 양은 프리포트 LNG 터미널은 전체 미국 전체 20% 물량이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네. 수출량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은 어느 정도 숨을 좀 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 가격은 좀 비싸겠습니다. 운반비가 들어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2020년 팬데믹 당시에 파산 위기를 간신히 벗어났던 미국의 체사피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LNG 수출 붐을 감안해서 석유 사업을 완전히 철수해버리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에 집중하면서 최근에 생산량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급을 늘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플레 감축법안 통과 때문에 조맨친의 8년째 공사 중에 있는 최근에 94% 정도 완공됐다고 하는 웨스트 버지니아 쪽에 마운틴 밸리 파이프라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23년 쪽에 이제 완공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급도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최근에 이 관련된 파이프라인에 지분을 48% 보유했던 이퀴트랜스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네. 한 달 동안 40%나 급등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글로벌의 가스 중장기 고점이 좀 온 건 아니냐 싶지만 근데 이제 겨울로 접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러면 다시 좀 단기적인 기술적인 리바운딩이 겨울로 접어들면서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림을 갖고 왔는데 아시아하고 유럽 쪽에 가스 가격을 갖고 왔는데요. 계속 폭등세입니다. 아직까지도. 안 빠져요. 여름인데도요. 네. 네. 근데 이제 겨울에 대한 대비 때문에 두려운 거죠. 아직까지는. 그쵸.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있는데 이 지금 그 러시아 쪽에 미드스트림 1이라는 이제 가스 공급이 있는데 그쪽에서 공급량이 현재 20%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러시아가 추가적으로 이제 줄여버리면 그 리스크가 겨울에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아직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좀 꺾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반박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노드가 여기 바다를 뚫어가지고 독일로 오는 거고 미드가 그 대륙으로 오는 거죠. 네. 거죠? 네. 그 파이프 얘기하시는 거죠? 네, 파이프가 네. 여러 개가 있죠. 러시아에서 여러 개가 있죠. 네. 그 중에 이제 더 러시아에서 오는 공급이 줄어들 경우에 이제 가스 가격에 대한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가을 전에라도 혹시라도 이제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조금 더 괜찮은 소식이 들리면 오히려 조금 더 가격은 하락 쪽으로 베팅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자, 가스 얘기까지 좀 저희가 나눠봤고 그 다음에
뭐 올 들어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이쪽도 좋은 소식들이 좀 들립니까? 네, 뭐 전체적으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이제 현대로템과 뉴스를 같이 냈는데요. 이 대테러 작전용 다족 그 보행 로봇 개발 사업 이게 착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현대로템은 저희가 이제 방산으로도 이야기되지만 이렇게 되면 현대로템이라는 회사가 이제 로봇 관련된 쪽도 같이 연계해서 간다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로봇 사업은 저때 이제 뭐 헬스케어나 우리 의료용도 되지만 사실은 방위 산업 쪽에 드론 뭐 공격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이 다족 보행 로봇 개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원격 조종 장치를 통한 이제 육군에 납품하는 그런 어떤 방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40% 정도의 성장을 계속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테러 작전용 다족 보행 로봇이 이제 전체적으로 뭐 야지의 험로라든지 장애물 구간에 또 자유롭게 기동되면서 원격으로 조종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목적에 따라서 로봇팔이나 그다음에 원격 무장 통제 장치, 그다음에 섬광 폭음탄, 그다음에 최루가스 살포기, 체온 측정 장치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임무 장비를 탄부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군 인명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뭐 보안제로서 일단 쓸 수 있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로보틱스와 무인체계 부분의 기술력 확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알려져 있고요.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와 협업하면서 상향 작업 보조용구 VX라든지 중량물 운전 운반 보조용 같은 H프레임 이런 부분도 다양한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을 이미 현대로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 제품군을 기반으로 해서 뭐 지난해부터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 분야의 공사 작업자용의 웨어러블 로봇도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국내 최초로 농업용 웨어러블 로봇의 개발과 상용화도 현대로템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현대로템이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오늘 현대하고 기아,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의 매사추세츠 관련된 보스턴 쪽에 케임브리지에 로봇 AI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총 4억 2,400만 달러 그러니까 5,500억을 출자한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로봇 AI 연구소의 법인명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AI 인스튜트 이렇게 잠정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오늘 분위기를 좀 이끌어간 것 같고요.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하나증권의 송선재 연구원이 이제 이렇게 표를 간단하게 그려줬는데 현대차, 기아, 모비스가 이제 투자액을 현대차 2,760억, 기아가 1,656억, 모비스가 1,104억 이렇게 투자하면서 지분을 각각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분 투자를 했고요. 아울러서 이제 오늘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정부의 그 8.15 특별사면으로 복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결국은 M&A 기대감이 부각되고 AI 그다음에 로봇 산업 이런 미래 신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가 좀 본격화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이제 더욱이나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SP 시스템즈 그다음에 스맥 그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붙었고요.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의 핵심 회사 중에 하나인 현대 위아와 3년간 공동 개발했던 협동 로봇 심포니 15를 올해부터 공급한다. 이렇게 사실 부각되면서 푸른 기술도 오늘 주목을 받았습니다. 원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뭐 이 인공지능 혹은 뭐 로봇 쪽으로 굉장히 그 강자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로 더 연구 개발 같은 걸 아마 현대모터스 그룹에서 더 강화를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뭐 근데 현대차 그룹은 뭐 로봇에 진심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실제 그쪽에 방점을 좀 두고 있고 또 그 네. 외에도 전정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소프트웨어 개발 이쪽도 자율주행차 이쪽에 대한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도 개발을 많이 하면서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도 이 뭐 대테러 작전용 다족 보행 로봇 한번 찾아봤는데 진짜 뭐 강아지 비슷하게 생기고 여기 뭐 머리에 뭐 이런 게 붙어 있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를 근데 뭐를 대테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이걸로? 사람이 뭐, 들어가기 좀 애매한 곳을 들어가겠죠. 네, 네. 폭탄 같은 거 제거하고 이런 거요. 그렇겠죠. 그럴 수도 네. 있고, 뭐 사람이 막 들어가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뭐 그런 로봇을 먼저 넣어서 뭐 이렇게 가스 같은 걸 뿌려가지고 뭐 약간 저항을 못하게 만든다든가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가 뭐 쉽게 상황하면 드론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로봇이잖아요. 그 미사일도 뭐 드론으로 미사일 공격을 한다든지 그렇게 인명피해를 좀 줄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방산 쪽도 로봇 사업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AI라는 게 원래 이제 처음에 크게 기폭제가 된 게 알파고 이거였잖아요. 아, 인공지능? 네. 네. 아, 2014년에 제가 루마니아 바둑대회 가가지고 아좌황을 만났어요. 그 아좌황이 이세돌이랑 바둑둔 그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때는 몰랐죠. 이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나중에 트래비스 갑자기 나온 거예요. 아저 황이. 저기서 뭐해? 이런 기억이 있네요. 그 사람이랑 같이 바둑 뒀어요? 그분의 바둑 선생이 제 바둑 선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제 관계 비슷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그때는 그냥 뭐 날씨 얘기하고 너 누구한테 이겼니 졌니 그런 얘기만 했는데 그때 사인도 안 받고 사진도 안 찍었어요. 아쉽네. 네, 정말 아쉽네요. 네. 네. 우리 강 작가님은 참 다양한 또 네, 경력들이 별, 있습니다. 네, 희한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네. 체스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국내 탑 수준이고 요즘 애기들이 너무 잘 둬가지고요. 할 수가 없어요. 바둑도 그러면 거의 프로기사급이에요? 아니요. 프로한테 한 석점 까는 거고요. 아. 네. 아마오단 뭐 원절인데. 아마오단 원절이. 근데 그 아저왕이 훨씬 잘 뒀어요 저보다. 네. 네. 아니 근데 뭐 2018년도였나 그때 체스 국내 챔피언 하셨다고 하죠? 8년이죠 8년. 2008년? 네 그때는 제가 이제 20대이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예. 이제 애기였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머리도 없죠. 지금은 중학생들도 저요 좀. 아. 네. 확실히 젊을수록 잘 두는군요. 아, 체스는 그렇죠. 네. 머리가 잘 돌아가야죠. 아, 네. 그래요? 네. 아, 제 나이 안 돼요. 네. 네. 자 그러고 또 현대 뭐 모비스는 사업구조 재편을 좀 합니까? 네 오늘 이게 나왔는데 사실 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뭐 크게 움직이나 그건 아닌데요. 네. 약간 뭐 이슈가 돼서 한번 가져와봤는데 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분석이 있었지만 뭐 삼성증권의 뭐 코멘트를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사실은 R&D 그다음에 투자 AS 사업부는 본사에 남기고 생산 부분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인데요. 이 자회사로 분리되는 생산 부분은 모듈 자회사와 전동화, 에어백, 램프, 셰시 이렇게 이제 다섯 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가 많이 필요한 배터리 팩이나 그다음에 모듈 사업과 전장 반도체 사업은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AS와 함께 본사에 속한 거로 일단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뭘 의미할까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모비스를 이 지배구조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연관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거하고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 무관하다 이런 이야기를 커멘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첫째 이제 구조의 효율화를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수익성 향상을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배구조 재편과는 좀 무관한 사이트인데 이 2018년 과 다르게 AS 사업부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배터리나 전장 부분이 본사에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번 이 관련된 그 사업 구조 재편의 의미는 아마 AS 사업부의 매출 고성장에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는 이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1년 반 동안 AS 사업부가 물류비나 원재료비 때문에 상당히 좀 고충을 느꼈죠. 그래서 수익성 악화가 되게 됐는데요. 실제 AS 사업부 영업 이익률은 올해 상반기에 18.2% 그러니까 사업부 분리 이후에 최저 수익성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5개 분기 동안 매출액이 20% 이상의 고성장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 올해 2분기 매출액은 2조 4천억 원, 전년비 21%나 성장하면서 AS 시장에서 이제 중소기업이 이제 영위하던 그레이 마켓,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허가가 안 된 마켓 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켓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최소 1년 이상 순정 부품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삼성증권이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물류비가 하향 안정화 중이고 그다음에 부품 단가 증가도 시작되면서 하반기에 AS 사업이 서프라이즈 실적이 가능하다라고 삼성증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주가 부분은 향후에 어떤 분석이 되거나 반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현대모비스가 이제 그 자동차 부품 특히 이제 현대기아차 부품들을 많이 생산을 할 텐데 그리고 네. 애프터 서비스에서도 이제 뭐 부품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많이 할 텐데 그거 돈을 잘 번다는 거죠. 네, 네. 예, 거기다가 이제 싸제로 막 이렇게 대충대충 고치던 것들이 이제 많이 아마 그런 시장들이 사라지면서 현대모비스 순정 부품에 대한 수요도 좀 늘어나고 네. 이익도 늘어난다. 뭐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니까 AS 사업부와 그다음에 이제 다른 뭐 배터리 전장 부분 여기는 이제 남겨두고 여기는 이제 원래 회사에 남겨두고 나머지 하나를 이제 떼낸다는 거잖아요. 네. 그 떼내는 이유가 나중에 또 뭐 분할이나 이런 걸 혹시 염두에도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죠. 하실 네,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네. 그런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이제 결국 뭐 모든 분석 자료가 지배구조 개편과는 무관하다는 걸 아예 그 제목을 달고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아, 예, 그걸 이제 가장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사실은 모비스의 아킬레스건은 이 전기차가 더욱 더 상용화될수록 이 전기차는 이게 부품단이 엄청나게 줄어들잖아요. 기존의 내연기관보다는 부품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비스에 대한 성장성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분도 꽤 계십니다. 모비스를 볼 때. 그래서 네. 이제 그걸 탈피할 수 있는 어떤 모비스의 어떤 그런 전략이 사실 필요한데요. 아무튼 오늘의 재편은 사실 좀 굉장히 이례적으로 좀 크게 이루어진 것 같아서 뭐 이 코멘트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오늘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또 평가가 되고 어떻게 분석되는지는 좀 더 한 번 더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대모비스 관련된 지배구조는 아닌 사업구조 개편에 관한 이야기 좀 잠깐 전해드렸고요. 아, 그리고 또 뭐 물류 HMM이 오늘 네. 뭐 큰 변화가 좀 있었군요. 네네 맞습니다. 올랐다 떨어졌네요. 네, HMM 네. 같은 경우는 뭐 장대 음봉이 나와가지고요. 또 이제 해운업종 좀 보시는 분들 때문에 한번 조금 코멘트를 가져와봤는데 표를 하나 보여주시죠. 그 오늘 같은 경우에 HMM이 3% 이상 상승하다가 이제 거의 장중에 4% 넘게 이제 하락하면서 큰 폭의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가 뭐냐면은 현재 그 컨테이너선 오더북을 보면 이게 컨테이너선 오더북이거든요. 그런데 예. 2023년과 24년 정도에 걸쳐서 2년간 컨테이너선이 대규모 인도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는 조선업 A2G라는 어떤 그런 플랫폼에서 제가 따왔는데 이 전체적으로 지금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후 공급되는 컨테이너선이 저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운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대인가요, 진짜 저렇게 하면? 뭐 이게 네. 그렇죠. 이게 뭐 이게 TU 이렇게 TU는 이제 이게 몇 대가 아니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기준이거든. TU. 그렇죠, TU가 크면은 배가 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드는데 이게 결국은 뭐. HMM의 실적 피크 논란이 이제 역시 이런 논리에 기초해서 리포트도 최근에 보면 실적 개선이 HMM이 나왔는데도 이 대부분의 어떤 그 의견은 중립위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중립위원이 나온다는 것은 아마 이런 논리 때문에 아마 추가되는 추후 컨테이너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피크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아하고 미국 루트에 주로 이용되는 8,000에서 16,999 TEU급 그 발주량이 2023년보다 24년에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은 뭐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뭐 침체다 아니다 이렇게 말들이 많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갑론을박이 되게 이제 거센데 더욱 투심이 이제 좀 안 좋아지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조금은 물동량이 이렇게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컨테이너선 부분들이 일단 뭐 공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굉장히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반론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운임 계약은 장기 계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팟 운임 계약이 많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은 뭐 전체적으로 이것이 좀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좀 시장은 아직은 센티가 조금은 부정적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HMM은 잘 모르겠는데 저렇게 되면 확실히 2023년, 24년에는 그 물류 대량, 컨테이너 대량 이런 거는 확실히 좀 끝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죠? 누군가 막지만 않는다면 네. 저걸 막아요? 그럼 뭐 전쟁 나서 뭐 그 해상을 거네. 막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지만 네. 바다를 막고 네. 네. 그렇겠죠. 네. 보통 이제 네. TEU가 찾아보니까 그 컨테이너 그거잖아요. 예, 네. 그거 네. 하나 컨테이너 박스 하나 있잖아요. 네. 20피트짜리 20피트 그거 하나가 맞습니다. 이제 네. 1TEU니까 예를 들어 뭐 만 TEU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거 만 개를 실을 수 있는 그 배 하나에 만 개를 넣는 거네요. 네네네. 야 컨테이너 한 개만 해도 꽤 큰데 그거. 그러니까요. 네. 보니까 뭐 지금 주력이 대략 뭐 한 만 2천 짜리 정도. 그것도 굉장히 많고 아마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만들 것 같고 한 2천, 3천짜리도 뭐 꽤 대수로는 아마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또 많이 만들고 뭐 이런 차이가 좀 있겠군요. 네. 네. 그렇긴 하지만 또 이제 뭐 약간 중국의 수요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또 있습니다. 뭐 연말 하반기로 가면서 또 이제 중국의 어떤 경기나 이런 것들이 살아나면 네. 또 물량 자체도 또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쪽도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있고 또 물량이 늘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서로가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뭐 좀 어느 쪽이 좀 더 강하게 올라오느냐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주가를 좀 형성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재용 저 부회장이 복권이 이제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어떻게 꾸역꾸역 6만 전자까지는 올려놨습니다. 아주 꾸역꾸역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권되는데 뭐 결국 이제 취업 제한이 이제 해제되니까 뭐 경영 전면에 이제 나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환경은. 네. 그래서 뭐 결국은 아마 경제 위기 극복이 이제 뭐 복권 사유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재용 부회장은 뭐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발표한 투자 계획 등이 우선적으로 빨리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대규모 인수 합병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부분인데 이 지금 삼성이 이제 그 5년 동안 450조 원, 국내 360조를 투자하면서 반도체, 그다음 바이오, 신성장 정보통신 IT 부분을 집중적으로 키우겠다 발표를 이미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화답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요즘에 많이 힘들었던 뭐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뭐 6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오늘 조금 올랐고
KNJ도 2분기 실적 호조를 보인 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점도 개별적으로 좀 움직였던 모습입니다. 네. 자, 그리고 강관 업체들도 오늘 좋은 모습이 좀 있었군요. 네, 휴스틸 오늘 아마 상한가 갔나요? 휴스틸. 뭐 그렇습니다. 예. 그거 제가 계속 이제 뭐 강관 쪽이 좋은 쪽에는 뭐 세아제강도 봅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아제강도 오늘 한 8%대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세아 특수강은 한 12% 넘게 올랐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쪽 관련된 쪽도 상당히 좋았는데 이 휴스틸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상한가인데 상반기 순이익이 거의 700억에 달합니다. 어허. 순이익 단위. 근데 시가총액이 오늘 상한가 가서 2,288억이니까 상반기 700억을 순이익을 낸 회사가 이제 2,288억이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뭐 밸류로 보면 뭐 엄청나게 싸죠. 근데 뭐 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좀 띄워주시면 최근에 이제 이게 휴스틸에 이제 그 관련된 부분인데 이 첫 번째 위에 가격 변동 추이 보시면은 그 STS 강관이나 그다음 탄소 강관 보시면은 예, 밑에 보시면 2022년 1분기 말 기준이고 위에 보는 게 2022년 2분기 말 기준이거든요. 비교해 보시면은 가격이 탄소 강관 같은 경우는 전 분기 대비 7% 올랐고 STS 강관 같은 경우는 전 분기 대비 13.7%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거거든요. 강관 자체가 계속 오른다. 근데 그걸 보여주는 표는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표를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면 네, 이겁니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파란색 부분에 보시면 거기에 파란 실선이 아마 자세히 보시면 보일 겁니다. 아, 네. 내려간 놈이요. 네네네. 네. 그게 뭐냐면 원재료거든요. 원재료. 원재료. 파란 실선이 원재료입니다. 원재료가 계속 지금 빠지잖아요. 원재료. 근데 어떻게 강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요? 하얀 놈, 가격 언제 왜 이렇게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강관 쪽이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 뭐 어떤 육지 어디 대륙 쪽에 셰일가스가 뭐 예를 들어 있다 그러면 그 LNG 터미널이 이제 여기 이제 배가 있는 어떤 그 항구 쪽에 항상 있습니다. 그럼 거기를 이어주는 강관을 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LNG 관련된 부분들이 수출 터미널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강관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LNG 터미널이 없다고 해요. 예, 네, 그렇죠. 그 만들 뻔 네. 했다가 네네. 네. 그 결국은 안 맞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 슬퍼하고 있죠. 네, 네 없기 좋습니다.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약간 부유식 해상에 이제 저장고를 두는 그런 걸 네네네. 주는데 그러면 이제 중고 LNG 운반선을 그걸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LNG 운반선의 수요가 더 새로 발주가 더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은 LNG 터미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영국은 러시아 말고 다른 데서 갖고 와 가지고 이제 독일 쪽으로 뭐 뿌려 주는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아무튼 강관 가격은 이제 수요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려 있는 거고 네. 예, 이 생산 단가는 이제 얼마든지 또 그 원재료값 원재료의 이제 생산에 따라서 가격도 출렁일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이제 원재료 값은 떨어지더라도 수요가 많이 늘어서 그 강관 가격 자체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어찌 보면 강관 업체로서는 굉장히 해피한 대박. 네, 네. 네. 그림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휴스틸 같은 경우도 실적이 이제 오늘 굉장히 좋게 나와서 상한가로 올랐고 예를 들어 뭐 세아그룹 이런 쪽도 이제 추정이 되겠죠. 실적이 발표될 때 굉장히 좋게 나올 것 같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는 뭐 이 3분기도 아마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뭐 나쁘지 않은 실적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이루어졌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표는 그러니까 원자재와 그다음에 강관 PX의 가격의 흐름은 탈중앙 투자클럽이라는 뭐 플랫폼에서 가져왔지만 아무튼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음식료도 보면은 원가 관련된 부분들은 공문에 떨어지고 있는데 이 가격은 증가하면서 많이 올렸다. 그래서 스프레드가 벌어지니까 음식료 세탁 상당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같은 논리로 뭐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그 돌가 가지고 LNG 터미널 관련해 가지고 좀 물어봤는데 이제 네. 삼성물산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때 거기 참여할 뻔했는데 그게 이제 보통 만들면 3년 정도 걸린대요. 독일에서 5년 걸릴 수 있고 걔네들 느려 터졌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뭐 그 LNG를 뭐 고체화하고 액체화하고 고체화하고 이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 기술이고 아무나 만들 수 없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네, 네, 네. 결론 독일 어렵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몇 년 안 됐습니다만 세아제강 그룹이 이제 한 7조 원대 북미 쪽에 한 그중 7조 원대 이상 규모의 그 가격을 계약을 체결했던 그 사례도 있기 때문에 7조 원요. 예, 그 세아제강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좀 그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북미 미국 쪽에 어떤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본다면 기대감이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정유 업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결국 이제 그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뭐 한마디 하면서 뭐 WTI도 어제 약간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원유 수요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유 수요 증가량을 기존 전망치보다 하루 38만 배럴 많은 하루 210만 배럴 증가로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제 올해 전 세계 원유 수요가 하루 9,970만 배럴 그리고 내년 수요는 하루에 1억 180만 배럴 기록할로 전망하면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뭐 여름철에 유럽의 무더위 천연가스 가격 상승, 공급 부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유 수요가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유가가 어제 잠깐 오르면서 94달러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S-Oil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올랐고요. GS도 오늘 좀 반응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5G. 네, 뭐 사랑을 하시지만 갖고 계신 종목이 올라야 될 텐데요. 이제 언론에 따르면 그 삼성전자가 미국의 그 B2B 기업인 그 전문 네트워크 사업자인 카지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5G 장비 수주를 따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광대역 무선 서비스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했고요. 카지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교육구를 시작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나 대학교, 공공시설, 도서관, 의료기관 이런 쪽에 공공서비스 조직에 대한 맞춤형 차세대 5G 시설망 구축할 것이다 이렇게 나타냈는데 뭐 올 초에는 뭐 버라이즌과 뭐 지역통신사의 머큐리 브로드밴드와 그 CBRS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상용에 대한 수주를 이미 따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종목이 다 오르지는 않더라고요.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 RF텍, 그 다음에 기가레인, 우리넷 이런 종목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ICH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 필름형 방막 안테나 개발 이력이 부각됐고 상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주식인데 이 5G, 6G 통신 환경을 위한 테프론 적용에 연성 동박 적층판 개발 이력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냥 일반적인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대장으로 했던 뭐 KMW나 그래서 뭐 솔리드, 그 다음에 RFHIC, 이노와이리스 이런 쪽의 움직임은 별로 없고 뭐 딴 쪽에서 또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이 5G가 뭐 테마가 돌더라도 이게 종목들이 다 같이 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뭘 있습니다. 개발했고 뭘 만들어 봤느냐에 따라서 가는 거군요. 대장주라고 가는 게 아니고. 정프로님은 이 FR텍과 기가레인과 우리넷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5G 3대장이라고 제가 그때 썼었거든요. KMW, 네. RFHIC, 그다음에 다산 네트워크스. 아, 그러니까 정확히 조금 전에 안 올랐다고 말씀하신 그 종목들이. 딱 요 세 개 빼고. 귀신같이. 네, 네. Like Ghost. 네, 그러게요. 귀신같이 이것만 빼고 네, 나머지들에게 갔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근데 뭐 김홍식 연구원께서는 아직도 이제 리포트를 주간 리포트를 내시면은 역시 솔리드, RFHIC, HFR. 이노와이리스 이런 종목을 계속 탑픽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KMW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그 순서가 제일 늦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제일 늦게 아마 실적 개선이 될 거라고 하시니까 네. 조금 뭐 탑픽으로는 최근에는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탑픽은 먹을 수 없다. 그게 문제네요. 대장주에서 환장주가 됐다는 슬픈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은 계속 하시더라고요. 김홍식 연구원 입장에서는. 뭘 더 사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G 쪽을 안 산다. 네. 안 산다고. 네. 아, 물타기는 없군요. 네. 그만 살래 나는. 아 어떻게 5G 50% 넘게 빠졌어요. 아이고 전체적으로. 50% 더 빠졌죠. 더 빠졌죠. 고점, 한 60... 고점 치면은 네. 한 60-70% 정도. 아, 그래서 5구나. 네. 아 오케이 50. 그래서 네, 뭐 어떤 분들 왜 네가 비싸게 샀냐라고 하시겠습니다만 살 때의 논리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결대 그 아마 여러분도 사실 겁니다. 근데 이제 KMW는 저가가 한 2만 한 5, 6천 원 정도 됐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온 거 보면 쇼커버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때보다는 좀 올랐죠. 네, 쇼커버가 왜냐하면 이제 꾸준하게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 걸 보면 공매도를 워낙 쳐놨기 때문에 이게 쇼커버가 좀 들어오면서 3만 원대 초반 위로 쭉 올라온 거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저점 대비하면 한 30% 가까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빠진 것도 엄청나지만 사실은 최근에 올라온 것도 보면 꾸준하게 그래도 스물스물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면서 쇼커버가 좀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어이가 있네요, 그래도. 자. 게임주까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뭐 사실 오늘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 국내 게임사들이 2분기 부진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 넷마블 같은 경우는 전일 잔 마감 후에 전년 동기 대비 2분기 실적이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분기에 이어서 2개 분기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네. 시장 컨센서스가 2분기에 67억 정도 흑자로 컨센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적자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았고 저도 이번에 뭐 넷마블 뭐 새로 나온 게임도 제가 해봤다 말씀드렸잖아요. 해봤는데 상당히 좋고 재밌는데
이제 현질을 안 해도 돌릴만 하더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은 넷마블에 대해서 이제 3분기 신작 출시로 뭐 이익 반등이 어느 정도 예상은 되지만 차기작들의 출시 일정이 지연되면서 반등 규모가 크지 않을 것 같다 코멘트를 냈고요. 유진투자증권은 폴오피스에 대해서도 하반기 실적 출시가 좀 불투명해지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 부진이 충분히 이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고 핸지소프트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은 개선되긴 했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매출액은 20.38 그리고 영업이익은 49.64%나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리니지W나 리니지2M 등 주요 모바일 게임들의 매출이 확실히 들어주는 게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게임주 업종은 조금 보수로 보는 것 같고 NC소프트는 오늘 이례적으로 예, NC소프트 입장에서는 P2E를 안 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뭐 P2E 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로 많았지만 NC소프트는 약간 결이 다른 쪽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본업에서 어쨌든 매출이 줄어들고 이익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게임사들이 좀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게임사 이제 제일 많이 빠진 데가 이제 한 세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넷마블, 펄어비스, NC소프트 이제 큰 대형사 중에. 설마? 아, 정프로는 게임주를 원래 별로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네요. 네,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작년 연말쯤인가요? 그 도깨비라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드라마인가요? 그, 드라마요? 아, 드라마 말고요. 그 아마 펄어비스에서 게임. 그러니까 새로운 메타버스 시대의 어떤 그 어떻게 저 펄어비스가 대응할 것인지를 보여준 아주 멋진 그 데모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 보시면 엄청 멋있어요. 네. 그래서 무슨 저 아, 뭡니까 외국에 있는 뭐 뭐죠 그 마인크래프트 뭐 이런 거랑은 아주 그래픽이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화려합니다. 네. 그걸 보고 안 살 수 있나? 아하. 펄어비스. 띠링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넷마블. 모두의 마블 모두의 아시죠? 네, 그 넷마블을 들어갔는데 둘 다 지금 마이너스 한 60에서 한 50몇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오늘 한 5점 몇 프로씩 빠졌고. 네,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에서도 박살이 났습니다. 자, 오늘 섹터는 이 정도만 보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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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판에 5G와 게임 섹터를 짚어주시는 바람에 방송할 맛이 싹 사라졌어요. 다음 주는 딴 거 하시죠. 그 산업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음 주는 뭐 엔터라도 좀 가져오겠습니다. 아, 그렇죠. 저 이번 주 그래도 시장은 좋았습니다. 아 그럼요. 예, 강프로님. 예, 시장은 좋았습니다. 시장 좋았습니다. 예, 일본 한번 보세요. 계속 올라요. 예, 뭐 정프로 좀 망가진다고 해도 예, 시장이 좋다면 정프로는 그 만족입니다. 그게 바로 정프로고요. 제가 기가 막히게 휴가를 딱 가니까 그때부터 진짜 주식 미친지 오르기 시작하네요. 이게. 아, 그렇습니까? 네. 어디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저는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네. 네. 두 분의 브로맨스 계속해서 응원하겠고요. 우리 60억의 남자 강프로님 그리고 강프로의 남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박근영 부장님은 다음 주에 뵐까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연휴 잘 보내십시오. 들어오시죠. 평소 경제 뉴스를 볼 때 100%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어려운 용어를 알아듣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다면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차분하게 경제 기초를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강의에서요 기초적인 단어들도 좀 담으려고 했고 이 단어들이 실제 신문기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 신문기사 이외에도 다른 콘텐츠에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되게 풍부한 사례를 담으려고 했어요. 수차례 보시면서 반복하시면 마치 무언가 뉴스를 들었을 때 툭 튀어나오는 느낌? 예, 그런 걸 좀 느끼시지 않을까. 툭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보려면 흥미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좀 많이 그 기획할 때 노력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고 재미있게 최대한 기획을 해봤습니다.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제가 생각했던 모토였고요. 네,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가 명쾌하게 이해되는 즐거움.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